네, 맥스에서 어도비에서 하고 있는 믹사모 퓨즈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생성해 오고요. 그 모델링에 맥스를 가져와서 여기에 바이패드를 만들고 바이패드 모델링 오브젝트에 바이패드를 뼈로 연결하는 스킨 작업을 진행한 다음 실제로 포스텝 모드에서 걷기와 달리기를 연결해 봤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모델이 잘 걷다가 콩콩콩콩 뛰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훌륭하지만, 요거는 이제 믹사모라고 하는 어도비에서 퓨즈를 이렇게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모델링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선택해 보죠. 자, 얼굴, 그리고 몸통, 다리, 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배를 갖다가 조금 좀 올린다든가, 허리를 좀 날씬하게 한다든가, 팔꿈치, 팔등, 목, 이런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내가 수정을 할수 있고요. 또한, 커스터마이즈를 가시게 되면 하나씩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더 만져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건 직접 한번 작업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페이스에 가서도 나는 뭐 해피 얼굴이다, 앵그리 얼굴이다, 이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만져줄 수 있고요. 뭐 헤드 부분에 가서도 뭐 브라운 색상을 위로 올릴지 아래로 내릴지 눈썹의 위치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만져줄 수 있습니다. 아이라이너 미간의 간격이라든가, 눈썹의 모양이라든가, 뭐 인아웃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요. 자,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머지 이제 옷을 한번 입혀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크로싱에 가시게 되면 옷을 선택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옷을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근데 뭐 사실 아주 뭐 다양한 옷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자, 이런 옷을 한번 상체를 선택을 했고요. 하체로도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봤던 모습이고요. 근데 옷을 선택해 왔을 때의 주의점은요. 사실 이게 옷에서도 이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부분이 잘안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기 때문에 좀 붙는 옷을 선택을 해서 좀더 손쉽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냥 그 가죽 자켓을 해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슈즈, 신발까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신발. 자, 그리고 헤어. 헤어스타일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아요. 전 이런 스타일로 한번 모습을 만져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마음에 들어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파일 메뉴에 가시면 익스포트, 내보내기로 익스포트 모델 애즈 오비제이. 자, 이렇게 오비제이 파일을 내보내는데요.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로 한글 이름으로 내보내게 되면 OBJ 파일이 0의 데이터를 가져요. 반드시 영문 폴더에 영문 이름으로 내보내십시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의 다운로드 폴더에 걸이라고 해서 얘를 OBJ를 저장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맥스에 자, 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모델링이죠. 자, 맥스에서의 확장자는 MAX입니다. OBJ는 맥스의 확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import로 불러와야 돼요. 자,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import에 import. 자, 좀 전에 저는, 다운로드 폴더로 받았습니다. 걸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받았거든요. 걸 OBJ를 오픈해서 가져올게요. import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걸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졌고요. 이때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현재 얘가 들어왔습니다. H키를 누르거나 Select by Name 이름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바디로 하나로 묶겠습니다.
자, 바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어터치 리스트 해서 나머지들 몽땅 다를 어터치 해주겠습니다. 머터리얼은 머터리얼 아이디를 부여해서 매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본 설정을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자, 이 머터리얼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자, 제가 저장했던 다운로드 폴더 그곳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걸 오비제이와 걸을 나타내는 머터리얼이 얘가 언랩 형태로 맵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거죠. 헤어도 그렇고요. 자, 그거를 머터리얼 아이디가 부여된 형태로 재질이 들어왔어요.